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CJ 흘로비전은 지난해 시각장애인 시청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한 이후 시각장애인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시각장애인들과 CJ 헬로비전 부산방송 직원들이 아름다운 동행에 나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햇살 좋은 주말, 동백섬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시 지부 회원 20명과 CJ 헬로비전 부산방송 직원들이 1대1로 짝을 이뤄 아름다운 동행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코스는 동백섬에서부터 미포를 거쳐 문텐로드까지 바다를 끼고 걷는 갈매길 2코스. 처음 만나는 시각장애인과 방송사 직원들은 손을 꼭 맞잡고 서로의 눈과 벗이 되어 한 발 한 발 호흡을 맞춰 걸어갑니다. 저쪽에 보면은 저쪽에 광안대교 부산에서 제일 큰 다리로 있어요. 보면은 이제 밤에 막 그것만 보러 부산 오는 사람들도 있고 밤에 보면은 진짜 멋있고 예쁩니다. 방송사 직원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주변의 풍광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갈매길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눕니다. 오랜만에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걷기에 나선 시각장애인들은 따뜻한 만남이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래 밖에 나오니까 날씨도 화창하고 바닷바람도 세니까 좋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 걷기 봉사 활동에 나선 방송사 직원들도 또 다른 배움을 얻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굉장히 사실 일상적인 경치라고 생각했던 곳을 이제 제가 사실 말하면서 제 스스로 더 많이 감명받는 것 같고 이 경치에 대해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옆에 있어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각장애인과의 걷기 봉사 활동은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의미 깊은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직원들하고 우리 장애인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그 마음까지 전해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따뜻함, 또 주위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잡은 손에서 온기를 느끼고 시각장애인과의 눈과 지팡이가 되었던 시간. 보폭을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거리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인식의 차는 좁힐 수 있었던 시각장애인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